의사들이 봤을 때는 금연 교육이라든가 또는 자살 예방 그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거는 명백하게 진료 행위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 이유는 금연이라는 것은 흡연이라는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 과정 또는 자살 예방 그 컨설팅 같은 경우는 자살이란 어떤 의학적인 초응급 상태이거든요. 그걸 과연 약사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협력약국이 서울 시민들의 건강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이 협력약국이 앞으로도 계속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담과 함께 어떤 처방이 같이 나가야 되는 일단 어떤 일원화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또 정작 처방전이 필요할 때는 또 의사를 또 만나봐서 또 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진료실이 아닌 어떤 그 약국 내에 공개된 장소에서 과연 상담이 되겠느냐. 근데 금연 서비스를 그냥 너무 도식적으로 그 의료 행위다라고 이제 좀 그 너무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그 서울시 중구라는 곳에서는 보건소와 약국이 협력을 해서 이미 그 금연 서비스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좀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처방을 그러니까 그걸 진단을 해서 어떤 전문약을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금연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끊으려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좀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이 약국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뭐 약사들도 그만큼 책임감 있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반대하는 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전문성을 딴 데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접근성 있는 어떤 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끔 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거죠. 각각의 지역에 맞지 않게 이상한 형태로 간다는 거 그게 결국은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순히 저희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가 아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시민들이 금연 상담이나 자살 예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도로 트레이닝된 어떤 의료인에 의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약국을 통해서도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폭넓게 확산되면은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국이라는 곳이 다른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지리적이나 시간적으로 용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안에 세부 내용 자체는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추진 내용이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랑 이런 부분이 많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진하긴 할 건데 이게 좀 검토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